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HCN 중국 방송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와이드 플러스 진행을 맡은 이은솔입니다. 와이드 플러스는 매주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안방에 전달해 드릴 텐데요. 더욱 친근하고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여는 와이드 플러스, 이번 주 이슈를 미리 내다보는 와이드 뷰로 천문을 열어갈 텐데요. 오늘은 BBS 청주 불교방송 이호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자님은 혹시 올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술을 좀 좋아하는데요. 네. 올해는 좀 술을 좀 줄여보려고 그런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아, 네. 그 소원 꼭 이루어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이번 주 충북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큰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월 10일인데 첫 민간 충청북도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충북체육회장 선거에 김선필 전 충청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기호 1번입니다. 네. 이분이 등록을 했고 네. 또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그러니까 충북건설협회장이 기호 2번 이렇게 두 분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체육인 출신의 김처장 또 경제인 윤회장이 지금 양자대결 구도로 현재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양력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윤현우 회장은 충북건설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대한양궁협회 충북도회장 또 대한우슈협회 충북지회장도 이렇게 맡았었고요. 네. 지금 그는 뭐 윤 회장은 충북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김선필 회장을 좀 공격하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좀 주장하고 있고 김선필 전 처장은 네. 체육 전문성을 앞세워서 전문인인 자신이 체육회장에 돼야 된다 이렇게 표밭 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임기는 1월 16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네, 충북도 체육회장 선거. 체육회장이 되려면 출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서 출연금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논란이 좀 뜨거웠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출연금에 앞서서 기탁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체육회장 선거 입 후보자는요. 기탁금을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네. 5천만 원 내고 나서 20% 이상 득표를 해야만이 5천만 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5천만 원 기탁금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출연금이 있는데 김선필 후보는 먼저 출연금은 활동비 정도를 출연하겠다.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고요. 구체적인 네. 금액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 윤현우 후보는 통 크게 매년 1억 원씩 출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네. 예, 사실은 이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충청북도 체육회장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현우 회장은 연간 1억 원 내겠다 얘기를 했고 또 김선필 후보는 금액은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두 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네.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없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충북체육계 내부에서 좀 분열 갈등 이런 조짐이 있어서 좀 그런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두 후보가 두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국은 합의 추대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한 4, 5일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좀 충분히 물밑 교섭을 해서 극적으로 합의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누가 될 것인지 그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였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선거일까지는 며칠 남아있긴 한데 과연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경선을 한다면 체육인들은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